근데 우리 웬일로 같은 데서 태어났지? 그 세션 설정했잖아. 근데 네 얼굴이 왜 그러냐니까 봐봐. 좀비 됐어, 네 얼굴이. 아, 우리 그래? 차에다 갈렸어? 그, 이거 위장이라고. 아, 위장한 거야? 위장 메이크업. 오늘 콘텐츠는 망하지 않길. 오늘은 당신 하는 거에 따라달렸기 때문에. 야, 오늘은 김한의 도로주행 연수. 이거를 왜 하려고 마음먹었냐면은 조만간 이제 차를 살 계획이 있잖아요. 예. 그때 나 혼자서만 운전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김한혜를 운전 연수를 한번 시켜보자. 아, 근데 내가 차를 안 탄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너로 탄지 지금 몇 년이야? 거의 6년. 그래서 밑밥을 까시겠다? 살살 해달라.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특별한 티처가 돼가지고 알려드리겠다. 꼭 틀려고 한 거 아니에요? 처음 의도랑 달라진 거 같은데? 아니죠, 아니죠. 이제 일부러 좀 더 현실감 있게 하려고 과몰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내 남편인 척하지 말고 그냥 진짜 연수해주는 선생님인 양 해주세요. 아, 그럼 존댓말 하면서 상대방을 네네. 이제 존중해주는. 오오, 그거 좋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차에 타세요. 아, 차 구린데요 이거? 나 좀 좋은 차 타고 싶은데요. 근데 왜 네가 거기 타요? 강사가 먼저 시범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렇죠. 아하. 일단 모든 시점은 자 V 두 번. 오, 부담스러워. 야, 독특급이야 너. 야, 모든 시점은 1인칭으로 오케이. 시험을 보게 됩니다. 네. 오케이. 야, 근데 이건 보게... 시야가 잘 보이네요. GTA가 되게 현실 기반으로 잘 만들어진 그런 엔지니어링이 잘된 게임이잖아요. 야야. 그렇기 때문에 운전 연수에 이것만 한 게 없다. 어머, 근데 선생님 힘줄 뭐라 그래요? 팥줄. 어? 팔 힘줄 섹시한데요? 팥죽? 자, 도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 백미러를 잘 봐야 되는데 백미러가 You suck! 근데 도로 한가운데서 멈춰서 얘기하는 거 맞아요? 아, 지금은 뒤에 차가 없잖아. 아, 차 없으면 이렇게 멈춰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볼일을 보고 있잖아. 여기는 비상전멸등을 이렇게 켜줘요. 선생님, 이거 아닌 거 같은데요? 네, 먼저 출발해 볼게요. 여기서 한 500m 정도만 제가 시운전을 해 볼게요. 네. 이게 신호등이 이제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요. 빨간색이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을 때 흑브레이크를 밟아버리면 안 돼요. 알겠죠? 아, 컨트롤 장난 아닌데요? 자, 차가 출발하면은 천천히 수행을 합니다. 차선을 잘 지켜주고요. 여기서도 천천히, 스무스하게 이제 이렇게. 이럴 때 좌회전하고 싶으면 어떡하죠? 이럴 때 좌회전하고 싶을 때는, 야, 뒤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한 뒤에, 자, 이제 전멸등을 왼쪽 거를 켜줘요. 깜빡이를. 네. 그리고? 그리고 전멸을 써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앞차가 갔죠? 네. 이제 저희도 가야 되는 신호예요, 그러면. 근데 신호가 아니었는데요? 오, 앞차가 이제. 오, 잘못된 행동을 하는 친구예요. 아, 근데 이것도 운전 초보일 때 많이 하는 실수예요. 신호 보다 보면은, 아, 이게 분명히 맞는 신호지만 헷갈릴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앞차를 무조건 맹신해서는 안 된다. 앞차가 진짜 무슨 범죄자 새끼일 수도 있고. 아, 막 달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럴 때는 이제. 근데 저 신호는 뭐예요? 이거는 미국 신호인가? 가라는 거 아닐까요? 앞차, 이럴 때는. 아니, 선생님, 맞아요, 이거? 비상 전멸등을 켜주도록 합니다. 오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자, 이제. 이제 가버리면 되는 거죠? 야, 오늘 진지하게 하기. 이거 과몰입이에요, 과몰입. 알겠습니다. 오우씨, 어지러워. 오우씨, 어지러워. 이게 진짜 본인 자차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지금 가시면 돼요. 아마 이게 초록불 맞는 것 같아요. 천천히. 아, 천천히 가면 안 돼. 이 노란불일 때는 천천히 네. 가면 절대 안 돼. 브레이크 밟으면 안 돼요. 근데 아? 신호를. 시속. 빨간불이니까. 오! 아, 이 빨간불이잖아요. 여기 지금 내가 지나갈 수 있는 곳 아니에요? 저기요. 신호가 여기가. 뭐냐? 아, 신호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가 미국 신호라서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제가 유두리 있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와, 신호가 안 보여. 그럼 뒤로 좀 갈게요. 어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뭐 하는 짓이야? 야, 뒤에 차 있었으면 너 지금 방금 전에 죽었어. 베스핀 가스 터져가지고. 없잖아요. 항상 뭐든지 긍정적으로. 없었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게요. 네. 나는 아직 초보자니까 시속 60을 지킬게요. 네, 거기 시속 나와있죠? 자기 미터 매다기를 보면서 응?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해요. 정보가 보일 때쯤 멈춰라. 아, 이거는 너무 멀어, 너무. 좀 더 붙어. 초보자인데 상관없나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앞차가 안 갈 때는 빵빵빵 크락션을 해야지, 크락션. 최용만이 몇 명이야? 야, 보험 불러요. 그렇죠, 그거 좋은 자세. 특히나 이런 밴 같은 데에서는 성질 구리구리한 아저씨들이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문부터 걸어 잠그고 보험사에 전화를 해야 한다. 아니, 근데 이거 확실하게 이거는 얘 잘못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사진 찍으세요, 사진. 이게 앞에가 지금 초록불이었...
듣는데 앞차가 먼저 출발하고 이제 너가 출발해야 되는데 이 뒷차가 성격이 급한 나머지 그냥 밀고 들어오려고 했던. 그치 그치. 아주 그냥 파렴치 범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담배를 뻑뻑뻑 피면서 그치 그치 그렇게 사진을 찍어. 하나 둘 셋. 증거를 남겨야 해. 이거 이거 돈을 도주하려고 그러잖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강하게 제압해야 됩니다. 저장했어. 아 옆차에 타요? 일단 내리게 해요. 일단은 어딨죠? 빨리 찾아야 되는데요? 갔는데요? 어디로 갔죠? 죽이려고요 설마? 아니 그냥 대화로 풀어야죠. 대화가 될 사람이었으면 갔을까요? 아 니가 잘 잡고 있어야지. 일단 이 차로 갈아탑시다. 10년 있으면은 장롱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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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 진짜 지금부터 시험관처럼 합니다. 이것도 잡아놨네. 와! 어, 실수 실수. 어, 여기 아닌데? 살짝 미안합니다. 이럴 땐 비상등 깜빡깜빡. 그렇죠. 깜빡이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어. 클락션으로. 저 그렇죠. 저 앞에 사람 죽어 있는 거예요, 혹시? 저요? 어. 도로에서 이거 가능한 거예요? 뭐죠? 경찰관과 이 양복 입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거 보니까 아마 마피아들끼리 이렇게 싸움을 벌인 게 아닌가. 근데 선생님 그거 맞아요? 예? 도로교통법 어긋난 거 아니에요? 왜냐면 누군가는 신고를 해야 되니까. 아, 신고 하셨어요? 112 번호를 몰라가지고. 예? 뭔 소리죠? 어, 이런 시체 같은 거 밟는 것도 고의적으로는 안 되지만 이제 문제는 달려! 아, 이거 이런 거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삐삐예요. 삐삐. 예, 방금 왜 삐삐인지 말해 봐요. 방금? 예. 주황불 그 몸 법칙이라 그러지? 어, 빨리 안 가요, 근데. 어, 있습니다. 어, 봐봐. 지금은 오케이죠. 그렇죠. 이건 오케이입니다. 이거를 딜레마 존이라고 하는데. 오, 똑똑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멈춰도 될 거. 깜짝이야. 아, 개 깜짝 놀랐어. 집중하고 있다가. 이런 환경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침착했어요. 방금 일단 내비 따라서 잘 오긴 했으니까. 네. 이번에는 차 말고 오토바이? 응. 야, 근데 나는 차보다 오토바이가 더 무섭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해보는 거죠. 자, 방금 신호가 안 바뀌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신호가 안 바뀌었는데 이렇게 갔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비보호 맞습니다. 드라이저. 맞습니다. 제가 비보호 때문에 방금 그렇게 갔던 거예요. 근데 비보호 표시가 있었어요? 미국이라서 좀 다를 수가 있어, 도로 사정이. 어? 이곳은 역주행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비보. 이것도 비보? 네. 이게 진짜 비보. 이거는 가족들에게 비보. 어이야, 오토바이가 한 대가 안 나오니? 어, 여기 있다. 바로 앞에 있다. 어. 자, 펴주시죠. 이제부터 다시 1인칭으로 돌입합니다. 네. 자, 이번에 제가 다시 내비 찍을게요. 이번에는 오토바이는 비교적 빠르고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가까운 쪽 말고 조금 더 먼 쪽으로 갈게요. 네. 근데 원래 오토바이 연수도 있나요? 라이스. 자, 여기 미용실까지 갑시다. 아니, 근데 보통 오토바이 이런 데로 슉 가던데? 옆에 서 있는 것도 상관없지 않나요? 동등하게 이렇게 약간 옆에 서 있는 게 좀 매너지 않을까? 이봐, 괜찮대잖아. 이거 봐, 얘도 옆에 섰어. 응? 얘도 옆에 섰어. 어, 이거 지금 변태처럼 쳐다보는 게 지금 번호를 따고 싶은 그런 느낌이 아닌가. 근데 지금 너 말고 맞아? 나를 바라보고 있거든. 아니, 그러니까 나한텐 별로. 야야야, 신호를 봐야지. 아. 신호를. 아, 정말 잘생기셔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오토바이는 이쯤 하면 될 것 같아요. 오토바이는 타지 맙시다. 이제는 진짜 실전이에요. 제 자차로 운전 연수해 줄 건데. 뭔 뜻인 줄 알죠? 지켜라? 실수하면은 그냥 아시겠죠? 예. 보이죠? 이거 포르쉐예요, 포르쉐. 이거는 진짜 조심해야 돼, 알겠죠? 네네. 이거는 저희 집 앞까지 가볼게요. 아니다, 이번에는 고속도로를 좀 타봅시다. 고속도로는 쉽지, 달리기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초보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이제 속도 제한을 지키지 못해버리는. 진작에 임하라고. 시작해줘야지. 나 진짜 진작에 임할게. 네. 도전 시작. 자, 100점부터 시작하고 70점 아래로 떨어진다. 아니다, 80점이죠 코트가. 80점 아래로 떨어진다 그럼 탈락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점수 들어가요. 네. 미밋. 오, 15위반. 15위반이에요. 차선 2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자, 도안 마이너스 10점입니다. 아, 벌써요? 신호 위반이랑 차선 위반은 이거 정말 크나큰 중대한 과실이에요. 아니, 과실. 방금 좀 어려웠어, 그 차선이. 이거는 운전자로서 절대로 강가해서는 안 되는, 알겠죠? 네네네, 나 집중할게요. 여기 신호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멈췄어. 차선. 이게 아니네? 여기네? 야, 나 안 보여. 안 보였어. 왜 무슨 일이야? 안 보여, 어지러워. 아무 일도 없는데?
아무 일도 없다고? 아유 그냥 빨리 타. 아 진짜 접촉사고 이거 원래 마이너스 10점이에요. 자 차선 제대로 지키고. 아 이거 경찰이 떴어요. 어떡해요? 그러면 도망가야지. 경찰 뜬 시점에서 당신은 이미 실격이야. 실격. 어? 그러면 여기서 추가 미션을 드릴게요. 경찰을 따돌려라. 오케이. 대신 교통 법규를 지키며. 지키면서? 네. 자 만약 성공하면은 100점으로 올패스 드릴게요. 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갑니다. 당신은 앞으로 운전 그냥 다녀도 돼. 아 이럴 때 왜 이렇게 막 이거 경 야 얘 왜 막아 얘 뭐야? 용감한 시민이잖아. 주황불 가. 자 시작합니다. 교통 법규 네. 지켜주세요. 시작. 저는 이제 3인칭으로 중계하면서 할게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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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뭐가 좋아요 법규. 지금? 교통 법규 잘 빨리 바뀌어 왜 안 바뀌어? 아! 이럴 때는 X를 눌러서 숨고 있어요. 자 출발. 뭘 출발이야? 빨간 불인데. 출발이잖아요. 오른쪽 봐봐 오른쪽. 어? 오른쪽을 봐요 오른쪽을. 아니 이거 보행자 신호 아니에요? 아닙니다. 보행자 신호 없어요 여기는. 좋아요. 그리고 스무스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회전으로 가야죠. 그쵸. 보험 다방이에요. 자, 우측 상단 보면은 별이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 좀 있으면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만 만약 없어지면은 당신은 이제 여기 좌회전 가도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비보잖아. 비보, 오케이, 비보. 오케이. 어, 이 경찰이 범죄자한테 박는 게 쟤들 일이니까. 씨. 아, 이거 이러면은 아, 맞네요. 자,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야, 너 비봉이 잘한다. 자, 여기 두 번째 칸에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뒤에 서 있을 테니까 제가 이 노란색 이 돌 위에 서 있는 거거든요. 만약 나를 친다, 그러면은 바로 탈락. 나 주차 실력 알잖아. 모르겠는데요. 들어가서. 아, 아, 이건 씨. 형행 주차 몰라? 모르냐고. 이건 가로 본능이잖아 이 미친. 한 방에 어? 싹. 그래? 어 병행주차 모르냐고. 이 낙서 누구 했는데? 김딸이. 김딸은 인정이죠. 한 마지막 기회 줄게요. 어? 뭐지? 찔린 거 같은데? 오케이 완벽스. 좋아요. 완벽스. 와 진짜 완벽했다. 살짝 밀린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오케이 이 정도면은 와... 그래도 그래도 괜찮아. 깜짝이야. 야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도저히 네. 안 되겠어서 너는 네. 사실 자동차가 아니고 다른 거에 적성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면서 했거든요. 그게 뭐죠? 그러므로 헬기를 한번 타봅시다. 오 그외에도 목적지를 먼저 찍어볼게요. 어 그 너가 못 올라갔던 그 아, 건물. 건물. 어. 그거 오케이. 하면 내가 더 잘하는 걸로 인정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 옥상에 안착하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은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헬기 조종사로 임명할게요. 야, 오케이, 오케이. 그쵸? 근데 이거 조작키가 어? 뭐죠? 일단 저는 그럼 내려가지고 뭘 내려? 저기서 오라이 하고 있을게요. 예. 나 가산 타고? 예. 안녕. 오케이, 오케이. 저 먼저 여기서 헤이 타고 있을게요. 나 안 보여. 아, 씨발. 아, 안 죽었네? 어딨죠? 혹시 별이 됐나요? 저건가요? 진짜 어딨어? 아, 있구나. 자, 내려오세요. 오라이 오라이. 갑니다. 받을 준비 됐죠? 예. 과연? 아직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아, 헬기 마스터 따고 싶다. 뭐야? 난 왜? 아니 낙하산이 한 번 쓰면 없어지는 건가? 넌 왜 죽었니? 낙하산 폈는데 안 펴졌나 봐. 자 오늘 와가지고 내가 느낀 점. 넌 운전 연수할 게 아니라 필기부터 다시 따야 돼. 그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이거 좀 보호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 김한이에요. 영상 마저 보호가 주세요. 안 본다고요? 어.